재미로 들었다가 마사오한테 또라이 소리 듣는 방송. 쌍으로 돌려야 되는 두 개의 혓바닥을 기꾼형의 북이다 보면 냉큼 체액에 젖는 귀로 듣는 오르가즘.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질러 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 이벤트 빼버려요. 편집해. 벌리면 흔적인데. 재미없어. 빼자 그럼. 빼버려요. 자, 병신년의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의 이것도 빼버려. 아, 이것도 빼? 필요 없어. 예, 어쨌든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걸. 예. 아, 오늘도 짠내, 쩐내, 꼬리내, 암내 가득한 녹음실. 아, 이것도 녹음실에. 빼. 어차피 다 아는 얘기야. 암내, 쩐내, 암모니아 냄새, 방구 냄새, 털 냄새, 트랙의 냄새 다 있어. 괜찮아, 빼. 시발로만. 어차피 44회 동안 우리는 각인되어 있는 기억이고 이미지예요. 뭐 딴지에서 제일 들어온 방송이니까요. 솔직히 앞에 이 앞에 부분은 듣는 사람들 다 스킵합니다. 아, 그런가? 나도 스킵하기 때문에 이분 날려버려도 돼요. 사실 솔직히 나도 스킵해요. 다 스킵해요. 자, 난 안 들어. 자, 가능한 게 거의 없을 예. 겁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주 2회 녹음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 네, 근데 주 2회가 아니라 지금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좋아요. 야, 빡가는 십새끼 아주. 네. 예비군 훈련 정도는 좀 미리미리 말을 해. 아, 예비군 훈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 아니, 통지서 날라오잖아. 나는 통지서인지도 모르고 집에 종이 쪼가리가 굴러댕기길래 나는 무슨 불법 주차 딱지나 아니면 노상방뇨한 거 딱지 날라온 줄 알고. 아, 그런 거 워낙 많이 받으니까 평소에 안 보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내가 그때 선글라스 렌즈 찾았나 이렇게 찾고 있는데 뭐하고 봤는데 그게 이틀 전이에요. 그래서 아 됐네 하고 연락한 다음에 이번 주 방송 못 한다는 게 그때가 예비군 훈련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이게 빡강이 존나 올 때리는 예, 게 청취자들한테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예. 나한테는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당일이 자꾸 야 가능한 너 어딨냐 그러니까. 아, 맞아. 예비군 훈련 갔어요 이지라라고. 아, 맞아요. 아, 나 죽여버려 이 새끼. 아, 진짜 예비군 훈련 들어갈 때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들으면서 그걸 왜 들어 네가 아니, 울면서 갔어요. 아, 너무 슬프잖아. 뭐가 슬퍼. 자유롭게 살다가 군대 입소하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너 딴지 있는 게 자유로워? 예. 복장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집단이기 때문에 아, 일단 그렇죠. 벗고 있잖아요. 제가 사무실 가면 오늘은 제자리 아래다가 제가 돗자리 깔아놨어요. 왜? 왜냐면 원래 제 옆자리가 제 팀장 자리 아니에요. 팀장님 휴가지. 휴가 중이라 가지고 돗자리를 딱 깔면은 제가 누울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하다 힘들면 누워서 잠깐 자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일 좀 하다가 다시 또 자다가 제가 업다님 방송 녹음 때문에 오기 전까지 한 2시간 내리 잤어요. 근데 이제 내가 누우면은 거기 사람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팀이 어디 외근 나간다 해서 내가 부랴부랴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일어나니까 어머 형 거기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자유로운 동네예요. 조만간 잘리겠어. 딴지가 자유로운 동네가 네, 아니라 네. 빡가능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씨발 아무리 복장이 자유라고 바지를 벗고 다니고 씨발 지 자리에서 이불 깔고 자는 새끼가 그 새끼가 문제인 거지. 딴지가 무슨 뭐가 잘못이야. 아, 재밌잖아요. 아, 이러고 사는 겁니다. 예전에 그 김어준 총수 평전을 보면 예. 김어준 총수가 점심에 예, 쇼파에 예. 자빠서 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최종 진화형이다 빡가능이. 아 근데 돗자리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는 매트예요. 아. 그 무슨 매트냐면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야간에 저기 뭐 비박 같은 거 하면은 아, 까는 거 있잖아요. 거? 뽕뽕이 돼가지고 엠보싱 그래. 돼서 딱 그거 깔아 없애주는 거. 아까 얼마나 편한데 눕자마자 바로 코골아. 아 너무 좋아. 집에서 잠을 자. 집에서 잠 잘 안 잡니다. 집에서 뭐 하는데? 아 집에서 뭐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저와 빡가능이 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예. 아, 나 무슨 뜻인지 나는 서로 다 알아들었어요. 예. 알았어요. 예. 빡가능하고 이제 텔레파시가 통해요. 예. 아무튼 그래요. 예. 예비군 훈련 요즘에 근데 뭐 하디? 존나 빡세죠. 아, 존나 빡세? 아, 누가 더 좀비 같은가. 아. 거의 뭐 좀비 어워드예요. 훈련하려고 야산 올라가는데 그 야산을 해봤자 20m 올라가나 계단 몇 개? 아니 근데 나는 한 200명 예비군들이 난 진짜 히말라야 어몽길 대장인 줄 알았어. 와 진짜 이 좀비 미셸린 타이어가 걸어가는 게 그런 걸까요? 아. 와 진짜 나는 히말라야 가는 그 분위기를 20m 동산 올라가면서 느꼈어요. 아 그렇지. 예, 근데 그 예비군들이 밥 먹을 때 이 식판에 밥 담을 때는 무슨 그 영등포의 그 기사식당 조선족 아줌마보다 더 빨리 퍼. 와 나 너무 빨라 진짜. 그 아줌마들 기계잖아. 기계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퍼. 빡빡빡 펴. 반찬 담는 눈매는 다 살아났어요. 아 과거에 그 도시락 폭탄 던기던 어몽길 내장 비슷한 것 같아. 아야 어몽길이네. 안창길. 아, 김봉길.
안창호 선생님? 아니 안창호 선생님 아니고 이거 잘라야 돼. 윤봉계 선생님. 예, 윤봉계 선생님. 윤봉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컨셉이에요. 아, 예, 컨셉이에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잠깐 기억이 안 나고 뿐이죠. 예, 이것도 컨셉이에요. 아, 전 가끔 껄림 본명이 예.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김껄리. 김껄리 아니에요? 아니 근데 뉴욕에서 자기 소개할 때 뭐라고 하나? My name is 껄리 김. 영어 이름이 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예. 뭐 몽골리안 뭐 되겠죠 뭐. 예. 아무튼 요즘에 뭐 새로운 팟캐스트나 기획하고 계신다는데. 아 그래 미국에서 영어로? 아니 저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뉴욕 사는 그 노숙자들 홈리스들 모여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왜 저기 지버릇 개 못 준다고. 예.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실 모양이에요. 아, 그럼 제목은 킹 오브 피전이 되겠네요. 피전의 비둘기의 왕. 비둘기의 왕. 예. 비둘기의 성자. 비둘기 영총교의 리더인 김춘삼도 그지왕이잖아요. 아 그렇죠. 비둘기 왕도 이제 등장할 만하죠. 아, 21세기인데 왕. 이게 어떤 한류의 새로운 바람을 불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동물과 소통하는. 그렇죠. 아. 어떤 사이키델리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일 수도 예, 있겠어요. 영적인 성장이죠. 야, 근데 예비군 동대장이 빡가는 월급이 한 두 배 정도 받는 거 알아? 그거는 제가 예비군 동대장을 모셨기 때문에 알아요. 아. 540만 원 통장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어요. 맞아요. 미친 거죠. 존나 많이 받아요. 아, 제가 동대장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치. 하는 일에 비해서 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제도가 미쳤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라는 거는 밥 먹고 자고 그렇지. 아침 나와서 잠깐 옆 동대장이 연락 좀 하고 그렇지. 밥 먹고 자고 예비군들하고 고스톱 치고 그리고 이렇게 동대장님은 이렇게 순회 돌잖아요. 하루 종일. 이건 고스톱은 안 치고 동네 순찰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냥 동네 산보예요. 아, 제 동대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걱정 마. 그 동대장님 이 방송 안 들으실 거예요. 안 들으신데 팟캐스트가 뭔지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분. 예. 내가 감옥 가면 유명해져가지고 혹시 이 방송 들었다가 아닙니다 동대장님 다른 분 말씀하는 다른 분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실 편의점 알바보다 하는 일이 없어요. 아 알바는 계산이라도 하고 그렇죠. 컵라면 그 물이라도 닦잖아요. 매대 정리라도 하잖아요. 근데 동대장님 앉아서 야 이거 닦아. 아 그렇지. 야 커피. 아 야 옆에 삼동대 왔다. 야 준비해. 이게 다예요. 그 이거 있잖아. 그 예비군들 상대로 딜 치는 거 있잖아. 예예. 예. 아 이번 훈련 제대로 수료하시면 예. 30분 일찍 보내드립니다. 예 맞아. 이러면 또 예비군들 눈이 막 번쩍번쩍 하잖아. 예비군들이 정말 빠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기 태소자 때. 그렇지. 어떤 그거 할 때 경쟁할 때. 그렇지. 그때는 갑자기 그 20m 올라갔던 어몽길 대장 되던 사람들이 한 달음에 뛰어 올라갔지. 아 엄청 빨라요. 아, 날아서 내려와요. 날아서. 네네. 아무튼 지금 안 그래도 그 예비군 훈련 더 느린다 그러면 예. 이런 동대장 같은 네네. 이런 꿀부지기에서 돈 받아먹는 사람 좀 늘어날 거예요. 맞아요. 이런 꼰대들 줄 돈 있으면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 예. 반찬에 고기라도 좀 더 넣어주거나 아, 고기 넣어줘야죠. 아니면 내무실마다 맥심 한 것씩 아 맥심 한 것이 아예 맥심은 왜? 페이퍼잖아. 요즘이 무슨 시대예요? 스마트폰 시대 아니에요. 영상의 시대입니다. 영상의 시대 아이패드 3D의 같은 거 시대고 VR의 시대입니다. 아 VR을 내가 내 몸 안에 VR을 뽀로로 넣어주는 거야. 어차피 밖에 나가서 뭐 하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러네. 예, 그럼 군의 사기가 한 3배 높아지겠네. 그렇죠. 스마트하고 창조경제죠. 지금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VR들을 팍팍 넣어주는 겁니다. 아, 야, 우리 VR 만들어 가지고 국방부에 납품해 보자. 아, 될까요? 국방부 한번 거치면 가격이 몇천 배로 뛰잖아. 맞다. 야, 요즘에 VR 그 이마트 리베이트 좀 몇천 챙겨 주고 납품 하나 되면은 평생 먹고 사니까. 장군님한테 뭐 금쪽아리 같은 거 하나 주고 예. 이거 우리가 최신 개발한 VR인데 VR. 사실은 이마트에서 사온 거지만 예, 예, 예. 이마트에서 29,800원에 팔더라고. 예, 우리 껍데기만 갈아 가지고 3만 달러에 받는 거예요. 290만 원 받는 거야. 그 슬픔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서류 조작해서 회사 뭐 이상한 유령 회사 하나 만들면 되잖아. 그것도 미국의 마린 네이비실에서 쓰고 있다. 이런 거 인증 마크 가끔 개발해서 보내 주는 거. 아, 껄림 쓰면 되겠다. 킹 오브 피존 이래 가지고 VR. 그 사진 딱 보니 첨부하면은 미국의 특수부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 아, 좋다. 이게 좋잖아.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예. 저희는 가업 걸로 성실하게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은커녕 시간을 축 내고 있죠. 아, 그렇죠. 저도 지금 회사 끝나고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예. 아무튼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가업걸 예. 2주에 뒤치기부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잠깐만. 그 전에 네. 원래 제가 2주 만에 찾아뵙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도 약속한 2회차가 못 올라가요. 저번에는 예비군 훈련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그 딴지 전사원 2만 명이 네. 워크샵을 갑니다. 워크샵.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틀간 자리를 빚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도 2회차는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네. 가업걸 청취자분들이 아무도 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안 믿는 거야. 맞아, 안 믿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걸 할 리가 없다. 할 리가 없으니까. 아, 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뢰를 주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 이거를 모두 기획한 건 전데. 그렇지. 또 연속으로 지키지 못한 거에 관련돼서 제가 아주 밍밍한 사과, 아주 심심한 사과, 아, 아. 아직 살짝 짭조름한 아. 그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혀 반성의 힘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내일 아침에 워크숍을 떠나는데, 아, 초등학교 1학년이 느끼는 소풍 가기 전날에 아, 떨림. 아이 떨려 심장이 지금 콧구멍 나오고 있어요. 빡가는도 저번에 나한테 그랬잖아. 작년 딴지 워크숍 완전 쓰레기였다고. 예, 제가요? 가족집으로 갔다 그랬잖아 네가. 아니 나는 아니 워크숍이라면 산 좋고 물 좋은 펜션이나 그렇지 아니면은 저기 휴양림 같은 데 가잖아요. 그렇죠. 아니 난 무슨 시골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무슨 진짜 논밭 한가운데 있는 진짜 그냥 농사집. 아 그냥 가정집. 거기는 그냥 가는 거야. 아 대청마루 이렇게 있고. 아 대단했습니다. 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최악이었죠. 이번에는 좀 신경 썼는지 저 먼 아.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간다고 해서 아. 아, 떨려요. 그 시골집 안에 예. 바다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닐까? 아, 나 지도까지 봤어요. 어. 아 그래? 아, 철저하게 그래. 준비. 이번에는 딴지 좀 재밌게 놀고 예.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람들 재미는 없어요. 아 근데 딴지가 진짜 재밌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나 혼자 놀아야 돼. 오죽하면은 제일 재밌는 사람 1위부터 5위까지 예. 뽑으면 5위 안에 너클볼러가 들어갈 걸? 아 그것도 그러고 이렇게 워크숍 가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직을 해서 뭐 노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하다못해 족구를 하더라도 내가 저번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재미있던 거는 내가 그냥 내 코딱지 파는 거? 이게 제일 재밌었어. 아니 그냥 사람들이 밥만 먹어 그냥 아. 술만 먹어. 밥 술 먹을 거면은 여기서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서 먹는 거야? 그냥 기분 내려 그러나 봐요. 아, 워크숍이랑 하면 예. 보통 가서 이제 예. 직원들끼리 눈도 맞고. 예, 눈도 맞아요. 아, 눈도 맞고. 아, 아니, 눈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늘에서. 어, 눈도 예. 맞고 떡도 치고 예. 이런 재미죠. 잠깐만. 너무 그런다. 아. 아니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러는 아, 거지. 딴지는 그런 거 안 해요. 빡가는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 콘돔 많이 챙겨놓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렇게. 유도하지 말라고. 아 방송 다 듣는데지 사람들. 아 네. 내가 유도 검은 티야. 컨셉입니다. 컨셉입니다 여러분. 예. 자 2주의 뒤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2주의 뒤치기. 자 2주의 뒤치기입니다. 예. 저번주에 저 혼자 빡가는 없는 딴지에 와서 예. 일 잘하고 있는 악기상을 꼬셔가지고 예. 녹음실을 불러다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었어요? 동영상 찍었어요. 아니. 악기상에 둘이서? 어 그렇지. 이 어두운 녹음실에서? 여기 좀 어둡더라고. 단둘이? 단둘이. 동영상 좀 보여줘봐. 품번이 뭐예요? 개새끼야. 나 좀 보여줘. 그런 동영상 아, 아니야. 아 못 봤어 나는. 공개 녹음 추천 동영상을 말하는 거야. 예예. 예. 아 악기, 그래요. 악기상이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예. 아주 퉁퉁 불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얼굴 가리는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에 응해줬습니다. 아니 말하면 잠깐만. 이제 말할수록 이상해지잖아 이씨발. 악기상이 얼굴 가렸어요? 아, 얼굴 가렸어. 얼굴만? 얼굴만? 다른 거 나오나요? 뭐 헤어나 아니면 누드나 이런 거 나와요? 아니라고. 나 좀 보여줘. 아 진짜. 얼굴 안 나오고 손만 나왔어. 손만? 잠깐만. 올리 손만? 어 손만. 올리 핸드만? 올리 핸드잡? 나 취향 진짜 독특하네. 아, 근데 변태야 아무튼. 아니야 이 새끼야. 그만해 씨발. 아, 컨셉이에요. 아무튼 예 컨셉입니다. 아무튼 공개 녹음에 오실 분들 다 정해졌습니다. 예.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다신 분들 있어요. 얼렁얼렁 댓글 다시고 저희가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돼야 저희도 의자 준비하고 뭐 기타 등등 예, 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녹음실에 와봤더니 예. 비가 와서 녹음실에 물이 새고 있어요. 아, 거기다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 에어컨은 고장이 났고요. 아 예예. 예. 이게 어떤 빡가능의 빅픽처가 아닌가. 아, 빅픽처가 아닌가. 빅픽처가 뭐예요? 큰 그림. 아 큰 그림. 날씨가 녹음실에서 엄청 더우면 예, 여자분들이 벗으니까. 와서 벗지 않겠느냐. 아 나도 내 냄새 좋아하잖아. 양쪽에 딱 이제 계시면 나 그 냄새 맡으면 아, 왼쪽 코 오른쪽 코 왼겨 아주 행복하겠어요. 아, 예. 그날 빡가능 편집 뭐... 잘해요.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이거 방송. 지금 들으시는 거 없다니 편집할 텐데 오늘은 제가 편집할 겁니다. 편집 잘해요 진짜. 진짜 나 좋다는 수가 있다. 진짜 잘할게. 예. 정말 잘할 거야. 오늘 이상하게 빡가는 게 수위가 세다. 내가 편집 안 해서 그래. 난 나 살 길은 내가 만들어 놓고 퇴로를. 평소에 이 새끼가 했을 때 다 자르는 거를 예. 오늘 제가 한번 다 살려보겠습니다. 아 좆됐다. 아 가정법은 나가야 되나. 아까 핸드잡 이런 걸로 막 아 제발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예. 넘어갑시다. 아 그리고 아무튼 좀 더우니까 네. 저희가 에어컨을 미리 빵빵하게 틀어놓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에어컨 고장 났다니까요. 그게 빨리 딴지 얘기했다 고쳐라고 네. 이걸 좀 에어컨을 아, 고치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 아 딴지는 당장 돈이 안 되는 거는 2, 3년간 묵혀놔요. 아 나 이사 갈 때 고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살 길 각자 예, 예, 준비하셔야 예. 됩니다. 아, 쿨팩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 되겠다. 쿨팩, 뭐 휴대용 선풍기 예, 아니면은 그거 있잖아 등산복 중에서 냉장고 바지 이런 거 입고 오시면 돼요. 냉장고 바지 그런 거 남자들 그런 거 절대 입고 오지 마요. 진짜 남자들이 냉장고 바지 입는 거는 진짜 꼴불견이야. 고툭티야 고툭티. 아 그치. 예,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은 정말 그러면 안 돼. 그치 여자는 튀어나올 게 없으니까. 예. 아, 편집하지 마요. 이런 거 자를 거야. 이런 거 내가 잘라야지. 예. 아, 아무튼 아 맞다. 야, 그 들쑥님하고 날쑥님 있잖아. 뭐예요? 그게? 그냥 공개 방송 오셨는데 앞에 여자 예쁜 여자분 두 분 앉았는데 예. 빡가능이 왜 그냥 가셨냐고 맥주 사고 싶다고라고 얘기했던 예, 예. 그분들 오신대. 아 그래요? 너 이분들 맥주 사야지. 빡가능 예. 용돈 3만 원인데 이날 다 쓰겠네요. 우리 맥주 되게 비싼데. 그러니까 좆됐네 빡가능. 예. 야 맥주 사고 남는 돈 있으면 돈 좀 갚아라. 횡령 좀 해야겠다. 맥주 거품 따르는 거 하면서 한 통을 모아야겠어. 그 다음에 거품 가라앉으면 그것 다 따라드려야지. 아 저희가 좀 탄산이 좀 없는 고급 맥주이기 때문에 탄산이 좀 빠졌어요 이러면 여자분들은 넙죽 드신다고. 일주일 동안 모으는 거야 맥주를? 맥주 거품만. 맥주 거품에 탄산 안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원래 고급 맥주일수록 한국 사람들은 목 넘김 탄산 맛을 먹는데 이 미국 양키들, 체코 양키들, 러시아 양키들은 이 탄산 안 먹어요 이러면서 김 다 빠진 거품 맥주를 드시는 거다. 그리고 너 지금 이 계획을 방송했다 얘기하는 어머나! 거야. 편집해요.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아무튼 지난주 게시판에는 뭐 별로 특별한 거 없었고요. 예. 내가 글을 두 개나 올렸어. 왜? 방송 없어서. 존나 외롭구나. 우리 청취자분들 심심하실까봐. 예. 가옥걸 이렇게 청취자를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있죠. 노호. 예. 노호 담당자님이 직접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예. 불쌍했어요. 아 진짜 좀 짠내 나더라고요. 예. 노호가 역시. 우리나라는 유통기업하고 대기업들이 다 잡고 있다. 맞아. 유통라인을 못 뚫으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중소기업만 망합니다.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팔아주면 어떡할 거야. 자, 가거를 최근에 듣기 시작하는 분들을 시작하신 예. 분들을 위해서 이 노호는 기적의 숙취 해소제입니다. 아, 맞아요. 내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한번 읊어봐. 이 노호가 한자어예요. 한자 그대로 노인 노자의 조화할 호자. 아.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알코올성 발기부전을 겪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있죠. 신체 나이가 알코올 때문에 한 40살이 플러스 된다. 아. 근데 이때 노호가 딱 들어가면 오. 이 노인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이 강직도. 아. 할 수 있다. 사람이 강직해지는구나. 왜냐하면 이 숙취가 빨리 깨니까 강직하게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일터에 나갈 수가 있어. 보통 일터 나가 삽질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식도 하시는 분들 그런 거 하실 때 그렇지. 이 반복 작업에서 뭔가 볼트 조였다 풀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바늘 집어넣었다 빼시는 분들 넣었다 뺐다 하시는 이런 작업에서 굉장히 좋다. 아 굉장히 좋다. 이게 또 한자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뜻도 있어요. 뭘까요? 성낼 노자의 조화할 호자. 이 가끔 생활하다 보면 네.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소리를 지를 때 좋아서 내는 소리들에 불구하고 마치 화나서 성내는 듯한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노호를 먹으면 이 성내는 듯이 아주 과격한 이 좋아하는 소리를 상대방이 지르게 할 수 있다. 가능아 이게 비아그라가 아니잖아. 아니, 그렇다면 이게 시알리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에 이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가끔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술에 의한 이 전두엽의 마취효과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부드럽게 구렁이 담 넘듯이 변기 여자 데리고 가듯이 룸에서 화장실에 가듯이 자연스럽게 데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 소리 한 거예요? 너 모르겠어. 예, 나도 어쨌든 모르겠어요. 편집은 안 할 거야. 어쨌든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알코올 뒤에 찾아오는 육체 현자 타임, 몸이 늘어지는 거, 힘든 거, 피곤한 거, 위액을 쏟아내는 너무나 진한 오줌 색깔이 위액 같은 헛구역질 막 나오고 막 머리 아프고 술병 걸리고. 근데 노가 있으면 이 헬조선 노예들이 다음 날에 바로 출근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맨정신으로 그래서 쌩쌩하게 그래서 종노자의 조알호 헬조선 노비들이 다음날 맨정신으로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비들의 필수품이 될 수 있는 음료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있어? 과거 후한시대 때 이 진시황이 수운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 수운을 먹으면 이렇게 알딸딸한단 말이야. 이게 또 독성이 있어서 마태가 하지. 그때 궁녀들이 노를 다려서 이 먹였다는 역사 기록도 있고 그 술 좋아한다는 그 유명한 영웅 호생 한 명 있잖아 우리 각하. 우리 저기 예, 동상 그렇죠. 많으신 그분 말이죠. 그 양주 중에 스티븐 시간한테 목 한번 따이고 나면 이 노를 먹고 살아나서 바로 섹슈얼 어설트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런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 이 1,000명의 종마들이 조터를 먹물로 찍어 저술한 종마천의 사기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 빡가능이 한자로 해석을 세 개나 해왔는데 네. 사실 이 노호는 영어입니다. 아, 그래요? No hangover. 그렇죠. 아, 숙취 없다. 숙취 없다. 아, 저희 게시판에 벌써 이 노호 효과를 온몸으로 체득하시고 빨리 좀 팔아라. 예, 예. 난리가 났는데 아직 편의점에서 팔지는 않는데요. 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이 약하다, 술이 세지고 싶다, 네. 숙취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노호 드링크 혹은 숙취 노호 이렇게 검색 때리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공개 녹음할 때 뒤풀이에서는 노호 금지입니다. 아,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쥐어야 돼요. 안 돼요. 눈 풀려야 돼요. 그렇죠. 꽐라 돼야 돼요. 마틴 가야 돼요. 완전히 쓰러져야 돼요. 제정신이면 죽여버립니다. 여자분들만. 남자분들은 예. 맨정신으로 집으로 가세요. 남자분들은 노어 드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그렇죠. 오자마자 한 잔 드시고 중간에 10분만 한 번씩 드셔야 돼요. 술보다 노양이 많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런 취급하는데 컨셉이에요. 아, 그치? 예. 컨셉입니다, 여러분. 예. 아, 그리고 파인프라 치약 광고가 또 들어왔어요. 예. 근데 뭐 파인프라는 우리가 굳이 우리가 광고 안 해도 예. 잘 팔리잖아요.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광고해줘야 돼? 광고 때려줘야 됩니다. 아, 긴 말 필요 없고 이 제품은 딴지 직원들이 제 돈 주고 사서 쓴 치약입니다. 예, 맞아요.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하루 종일 입안이 상쾌하고 예. 입안에 낀 치석, 칫대, 혓바닥에 백태, 물때 예. 전부 한 번에 시원하게 닦아주는 파인프라 치약. 아, 또 이게 시원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오늘 그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되게 매웠어요. 매운데 속이 약간 꼬불꼬불 이 뭐야 가스가 올라오길래 방구를 몇 번 꼈는데 뜨거운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똥이 나오길래 쌌는데 굉장히 매웠어요. 아, 똥구멍이 매웠어. 그때 파인프라를 바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그 시원한 느낌, 깔끔한 느낌, 아, 그렇죠. 뭔가 정결해지고 순결해지는 느낌으로는 이 파인프라만한 치약이 없어요. 거기다 또 은을 하며 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한 달 동안 저희가 광고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갑을 활짝 벌릴 타임이에요. 아. 지갑의 고관들이 다 박살날 정도로 180도 다 벌려주세요. 어허.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검은색 팬티줄이 다 벗겨져 속살이 보일 정도로 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배송 메시지에 가업거래 광고 넣어주세요 하는데 광고가 들어오고 나서 또 구입을 할 때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사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맞아, 황이야. 이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지. 가업걸 듣고 구매합니다. 꼭 써주세요. 가업걸 아니었으면 안 샀을 예. 건데 가업걸 때문에 구매합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 한 달 동안 모아놓은 용돈 한 3만원. 그렇지. 올인해주세요. 그렇죠. 총력전에 돌입해주세요. 저희가 뭐 저희한테 돈 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좋고 가업걸에게도 예. 좋고. 야, 근데 우리 꼭 약장사 같지 않냐? 입냄새의 저리가 현금도 저리가 어쨌든 내 미래의 저리가 오로지 파인프라. 그렇죠. 파인프라. 오로지 파인프라. 네. 네, 자꾸 뭐 다른 거 샀다고 자꾸 구매인증 올리지 마시고 예, 예. 이번 파인프라 달은 사요. 파인프라입니다.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뭐. 다른 거 구매하지 마시고 다른 거 구매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럴 경우에 파인프라 일단 다른 거 구매할 만큼의 가격을 사고 그 치약을 팔아. 아. 다른 사람한테. 동료들한테. 그 다음에 그 돈 갖다가 사시라. 아, 그렇다. 일단 매출은 많이 올려주셔야. 아, 그렇지. 아, 저희가 약을 팝니다. 파인프라는 예. 제품이 좋기 때문에 네. 다단계처럼 팔아도 예, 예. 정말 만족할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 그리고 가장 많이 인증해 주신 분 특히 이번에 공개 녹음 전에 가장 많이 해 주신 분들께서는 선택권 드려요. 자리 선택권. 아. 아, 오로지 파인프라만. 오로지 파인프라만. 예. 그러니까 파인프라 영수증 들고 오십니다. 맞아요. 그 양 얼마나 많이 샀는가. 그렇다. 자, 그러면 2주의 티식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예. 다음 주 2주의 특별 기획이죠? 뭐, 아, 특별 이번 기획이에요. 주에 저희가 야심차게 기획한 2주의 특별 기획 빙신의 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일주일 만에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 이게 그 이후에 본물 터지듯이 2차, 3차, 4차 계속 고소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 어떤 건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지 하고 있는데 이제 걔가 이제 저를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A씨는 박씨에게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기간에 유흥업소를 찾은 첫 번째 여성은 지난 2014년 6월 11일 저녁에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박씨를 처음 만났는데 일행과 함께 박씨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새벽 4시쯤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지난해 2월 21일 새벽 강남에 있는 한 주점에서 박씨가 화장실에 따라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엔 24살 여성이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했다가 닷새 만에 취하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초반 여성도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모두 박씨가 화장실에 데려가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박씨에게 화장실에 여성들을 가둬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확인된다면 감금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잇따라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의 특별기획 마음의 소리 빙신의 소리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의 빙의 인터뷰를 예. 진행합니다. 바쁘신 분들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실 수도 없고 우리가 전화해봤자 그분들이 받지도 않으실 테니까 예. 사실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러니까 혼만 쏙 불러와서 예. 혼인 빙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코너 되겠습니다. 예. 옆에는 지금 제 옆에는 약 30년간의 면벽 수행을 통해서 예. 한국 최초 육신 없이 혼만으로 떡을 칠 수 있는 빙의 전문가로 태어난 빙의의 신 예. 빙신 혼색가능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빠트릴 뻔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양력이 길어요. 예. 빙의뿐만 아니라 냉면 프랜차이즈. 특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냉면 프랜차이즈를 여러 개 런칭하신 살아있는 창업의 신이시기도 하신데 예. 기존 냉면에 함유된 찌개 양을 3배로 늘린 유천 찍찍찍 냉면의 창업자이자 냉면 한 사발 먹었다면 회음부의 근력이 증진된다는 박기유천 찍 박기유천 찍 냉면도 예. 개발하셨고요. 맞아요. 사람 허리에 좋다고 알려진 멧돼지 방광을 예. 그중에서도 오줌이 가득 차 있을 때 예. 약효가 뛰어나다는 방뇨 중에 멧돼지 방광으로 육수를 우려낸 싸기유천 찍 냉면도 개발하신 빙의 달인 혼색 가능님이십니다. 예.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하나 더 빼먹었습니다. 뭔데요? 이 공중 화장실 변기에 달라붙은 이 불특정 다수의 음모를 수집하여 약성분이 가장 뛰어나다는 음모 중에 직모를 직모 한 땀 한 땀 모아 우려낸 육수로 만든 변기 유천 찍냉면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 잘 팔려요. 이게 네 배 팔리고 있어요. 요즘에 갑자기 막 주식이 막 난리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식이 네 배 올라갔어요. 돈 많이 벌었겠어요. 사실 우리 그 방유천 씨가 예. 이제 공이 큽니다. 아, 예. 냉면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활성화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바로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직접 혼을 불러다가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혼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불러주시죠. 주문을 외워야 해요. 하루만 이 방의 변기가 되고 싶어. 주문을 외우십니다. 오 베이비 흩었다 쓰히 보근이 변기에 눕혀놓고 흔들고 싶어 아주 작은 오줌 물고 너의 조그만 신음 속에 난 꿈속에 괴물도 일깨워 버릴 텐데 보여! 보입니까? 보입니다! 지금 이분은 화장실에 계십니다. 화장실에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볼일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엄청난 패닉에 빠져 혼자서는 서지도 못하는 극도의 악성 발기부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본인이 제일 빨딱빨딱 잘 섰던 장소에 가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다시 기운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묵달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특이하네요. 이분은 화장실만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느꼈던 괴락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조시 지리산 독버섯처럼 일어납니다.
지금 막 발기탱 전하는 인간. 바로 발기유천입니다. 아, 발기유천 씨. 네, 맞아요. 발기유천이에요. 오늘의 혼인빙의 대상은 바로 발기유천 씨였군요. 네. 지금 이분 줄 소송 먹고 패닉에 빠져 있다는 그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의 혼과 지금 접속하겠습니다. 아, 접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발기유천이에요. 발기유천 씨인가요? 요즘 아주 바쁜 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바쁘시다고. 낮에는 공익요원, 밤에는 룸살롱에서 변기를 닦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변기를 흔들고도 있고요. 변기를 싸고도 있고요. 아, 발기유천 씨. 예. 변기에 굉장히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가 봐요. 예, 맞아요. 아, 지금 요즘에 뭐 성폭행 고소 사건으로 온 나라가 지금 변기 때문에 들썩이면서 막 오줌을 튀기고 있는데. 아, 지금까지 총 4명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수사 중이니까 뭐 말을 좀 아끼시겠지만. 예. 공익근무 요원인데 밤에 템프로 룸사롱에 왜 가신 거예요? 아, 제가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공인은 아무데나 싸면 안 돼요. 당연한 말씀이죠. 공인된 장소에 싸야 돼요. 아, 그런 건가요? 예, 괜히 아무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가 싸다 보면 일이 커져요. 열애설 잘못 터지면 장사 말아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싼 한마방이나 오피 가면 꼬투리 잡혀 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공인은 프라이버시. 아. 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해요. 오. 공인들은 전부 다 공인요원 돼요. 이상하게도 공인요원 됩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시간 많아요. 그렇다고 행사 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불법이니까요. 공인요원이고 나중에 걸리다 보면 저기 사이트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회원제 템프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대에 화장실에 딸치세요. 나는 화장실에서 칠 테니까. 아우,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데.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 그 룸사롱에 공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룸도 있고 복도도 있고. 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목상도 있고 지하실도 있는데. 그래요. 굳이 화장실에서 떡을 치는 이유가 뭔가요? 아, 이 그 프라이버시가 공인들은 중요합니다. 아. 그 일반인들은 입이 가벼워요. 이 고급 업소 여성분들 템프로 입이 무거워요. 아, 그렇군요. 자기 단골 될 수 있는 돈 많은 연예인 고객. 아. 아주 잘 대해줘요. 아. 그렇다고 이분 데리고 밖에 나가 호텔 가면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대겠죠. 디스패치에서 한번 걸리면 아. 나중에 이게 패치로 떼울 수가 없어요. 쫄딱 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장사 말아먹어요. 이 프라이버시. 아, 프라이버시. 이 변기 데리고 가는 그 공간. 아. 거기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유일하게 그렇죠. CCTV가 없는 공간이죠. 없는 거기니까 걸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지금 업소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명의 피해자가 모두 공통점이 화장실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업소 화장실. 네. 두 번째 피해자도 업소 화장실. 세 번째만 드물게 발기유천 씨 집 화장실에서 당하셨다고 주장을 하시고 네 번째 피해자는 노래방 화장실이네요. 아, 이거 꼭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화장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변기를 굉장히 좋아 아니 아주 사랑합니다. 이 변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예요. 아, 변기가요? 예. 이 세라믹 흰색 피만의 아름다운 광택. 이 매끈한 그 피부를 한 손으로 이렇게 쥐락하면 이 부드러운 곡선, 우유 빛깔의 흰색 피부, 너무 아름다워요. 아, 지금 살짝 꼴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굳게 닫혀진 변기 뚜껑을 싹 벌려봅니다. 쌉니다. 변기 오른쪽 레버 젖꼭지를 살짝 내리면 이 저의 황금색의 이 배설들을 꿀꺽 삼켜요. 아, 변기가? 삼켜져요. 똥도 삼켜요. 이 변기는 다시 물만 내리면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처녀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이 암모니아의 향기가 나고 이 잡은 손에서 이 꼬불꼬불한 음모가 이렇게 있을 때 쌉니다. 싸시는군요. 그 냄새. 꼬릿한 냄새. 코를 쏘는 냄새. 그리고 그 고급 업소의 여성분들이 변기에서 똥가루와 오줌가루와 이 털가루가 묻었을 때 뭔가 더럽힌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싸고 나서 물을 내리면 정화되는 이런 복합적인 과정, 변기. 쌉니다. 이 굉장히 철학적인 이유군요. 예. 그 더러운 것과 인간의 그 어떤 순수한 욕망 맞닿아 있다. 예. 그 냄새도 좋고요. 게다가 이렇게 매번 물만 내리면 새롭게. 자, 재편성되는 마치 새로 태어나는 여자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순결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맞아요. 분이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발기유천 씨께서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아름다움을 연상하는 세 가지를 뽑을 때 대화, 한숨, 변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MBC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나레이션 할 때 변기 장면이라고 하셨고요. 변기를 저렇게 돌려앉는 게 굉장히 생소한 거잖아요.
심지어 취하면 화장실을 잔다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어요. 예. 진짜 변기를 사랑하시는 모양인데. 네. 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예. 변기 성애자. 네. 그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성애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저기 지금 동상 많이 세워져 계시는 네네. 우리 원조각하께서는 여대생 성애자였었고요. 예. 뭐 가깝게는 우리 저 고영욱 씨 아니죠. 같은 경우 아니죠. 그분은 이분들도 사랑했어요. 아 그렇군요.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어요. 아 그분은 정말 함부로 저희가 재단할 수 없는 분이고 모든 성애자일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남자만 빼놓고 다 성애하신 예. 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고모 영욱 씨께서는 예. 중3 성애자. 그분은 정말 연예계에서 고인이 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고영욱 씨죠. 지금 아 이분 지금 발에다가 발찌 차고 다니시잖아요. 예, 발찌. 아 그게요. 애플의 스마트 발찌 그것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해요. 아이 발찌. 왜냐하면 애플은 기계 잃어버리면 아무나 안 찾아주거든. 아 그렇지. 근데 그 발찌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전원을 끄는 순간 찾아줘요. 공무원들이 나라 세금을 찾아줍니다. 내 아이폰 찾기 이런 거 할 예. 필요가 없군요. 정부에서 관리해주는 발찌예요. 놀라운 발찌네요. 예. 부럽진 않네요. 어쨌든 우리 발기우천 씨 예. 지금 뭐 화장실에서 떡친 거 걸려가지고 예. 좆되게 생겼는데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아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형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아 형님들이 피해자분들을 고액으로 합의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일단 고소를 취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고소 취하하면은 네. 그 다음에 여론전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 합의 그 흥정 과정 내용을 녹음을 일단 미리 떠놓은 거를 편집을 해서 살짝씩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 역시 그 예.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확실히 다른 분이시네요. 이게 바로 변기 유천의 달인이에요. 놀랍습니다. 일단 지금 증거가 없는 것들은 일단 여론전에서 성매매 여성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꽃뱀으로 설정을 풀어나간다. 이렇게 일단 우리 형님께서 전략을 잡았어요. 성매매나 꽃뱀으로 예. 프레임을 잡아서 네네. 거기에 씌워놓고 예. 풀어가겠다. 예. 아, 앞으로 이제 방송 활동은 좀 힘드시겠죠. 아 그게 참 애매합니다. 아 애매하네요. 이 변기 이미지가 아 그것도 제가 참 숨기고 싶었던 어떤 저의 내면적인 거였는데 이게 밝혀졌어요. 내면의 변기가 까발려져 버렸어요. 차라리 이 변기 성애가 아니고 뭐 아웃도어 성애 이런 건 괜찮거든요. 아, 그렇죠. 뭐 산에서 했다 뭐 미끄럼틀 위에서 했다 차에서 했다 이런 거는 복귀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변기 성애자가 전 세계 연예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아, 사실 맞아요. 변기 성애자가 나온 적도 없고 없었어요. 나왔다가 복귀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예. 아니 차 성애자는 나와도 복귀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나올 수 있죠. 아웃도어 성애자도 복귀할 수 있어요. 아 나올 수 있죠. 남자도 그냥 흔히 갖는 성애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독특한 성애 습관을 예. 가지신 것 때문에 좆되게 예. 생겼어요 지금. 맞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방송 활동은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실 예정인지 일단 이것 때문에 일단 저희 형님들한테 줄바다를 제가 좀 처맞았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형님께서 이러더라고요. 재계약은 이제 글렀으니까 아 일단 너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풀이될지 재수없으면 칼 맞으시겠어요? 아 칼은 그렇고요. 일단 재계약이 불투명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고 있어요. 아 제가 사랑하는 변기 대놓고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스마트 변기 그 이름도 아주 흰색 변기를 이제 한국의 순수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발매할 수 있는 변희재. 그래서 제가 발매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 변희재가 변희재 아주 흰색의 그 빛깔을 갖고 있어서 이 진동 기능도 있는 스마트 변기예요. 흔들려요. 아 흔들려요. 그쪽뿐만 흔들리게 만들 수 있어서 거기다가 이 강한 물줄기 비대 기능도 있어서 뿜어져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물줄기 모양을 이 바나나 모양 이 버섯 모양 흑인 모양 이렇게 해서 아주 매끄럽게 변기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아 예예. 물줄기 방향도 그 사람이 느끼는 이 혈액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스마트하게 후장 방향에서부터 이 불알 방향으로 알아서 위치를 이동해서 덜덜덜 해주게 되는 네. 거기다가 이 변기에 이 변기에 있는 그 엉덩이 감싸주는 부분에 이 전류가 나오게 해서 찌릿찌릿하게 예예. 물을 마실 때 그 감이 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변기에 딱 앉으면 이게 또 스마트 변기이기 때문에 변기에 앉는 순간 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벨트처럼 이 가슴 젖꼭지 쪽에 이렇게 손 모양의 흰색의 여성의 손을 손가락 두 개를 집게 모양으로 한
이 가슴에 안전벨트가 딱 나와서 아~ 이게 또 진동을 해요. 아~ 진동이 위아래로 진동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이 병기 디자인은 이 그리스 조각상처럼 아주 아, 네. 매끈한 흰색의 표면으로 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아, 물 내리는 레버는 젖꼭지 모양으로 해서 아~ 젖꼭지를 비틀어야만 아~ 물 내려가게. 또 여기 음성 기능이 추가돼서 젖꼭지를 비틀 때 아니 자기 이러지 마 뭐 이런 소리 나면서 아, 젖꼭지를 비틀 때 랜덤으로 아, 네. 아, 이제 김오찌 혹은 뭐 이끈 아~ 여성의 보이스를 아~ 넣어서 아 그렇군요. 스마트하게 쉬리가 대답하는 것처럼 아~ 랜덤으로 그때그때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로 아주 바꿀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인공지능 예. 이름은 예. 오줌 눌 땐 쉬리 예. 큰 거 볼 땐 쌀이 아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아 스마트 변기 네, 스마트 변기 놀라운 사업 소환이십니다.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 저기 그 팬들 예. 돈 많이 긁어 모았잖아요. 예. 변기도 많이 그 이렇게 하셨고 네. 하니까 네. 이제 또 앞으로 순조롭게 네.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예. 앞으로 또 어떻게 그 업소는 계속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아 일단 네. 합의금으로 돈 좀 많이 뜯기어도 아, 네. 아 제가 부동산이 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임대비 좀 들어오면 아 그래도 제가 그래도 공인인데 아 네네. 아 공익은 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공익은 룸이다. 아 공익인 동안에는 그래도 룸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아 이번에 들키지 마시고 예, 예. 아, 화장실에서 네네. 아, 미리 아 이번에는 화장실로 안 가고 그냥 어디로 가실래요? 제가 변기를 개발한 거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룸에서 그냥 깔끔하게 아, 아이언맨처럼 예, 예,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케이스를 열면 변기가 예, 나오는 예, 거군요. 예. 이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아 우리 발기우천 씨 예. 앞으로의 앞날에 예. 진짜 똥이 가득하기를 변기 사업하시니까 예. 똥이 가득하게 똥과 오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아, 아무튼 오늘 혼혈민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아, 오늘 밤에도 질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슝. 예, 2주의 빙의 인터뷰 예. 끝났고요. 저희는 다시 빙의를 하면은 항상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 빙의를 한다는 건 그렇지. 그 사람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잠깐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근지심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아까 화장실 가서 변기 붙잡고 그렇게 아, 울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제 변기에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 음모들이 많았거든요. 아직 그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자이 발기유치원 씨 변기 이렇게 많은 사연을 갖고 있었어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스쳐가는 어떤 변기의 이미지야 이 엉켜 있는 어떤 카르마라고 할까. 아. 이 과거에 느꼈던 트라우마라고 해야 할까. 이 변기 쪽으로 앉아 울고 있는 아. 이 발기유치원 씨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려서. 아. 아, 우시는 거예요? 경기 붙잡고 울고 싶네요. 어떻게 아쉬운 대로 지금 의자라도 좀 붙잡고. 예. 아 여기 물 빠진 데가 없어. 아무래도 냄새가 좀 나야 돼. 아, 안타깝네요. 변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발기우천 씨가 왜 이렇게 화장실을 선호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사실 이 동방신기 같은 경우에는 예. 사생 팬이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사생 팬들이 진짜 목욕탕, 뭐 집침실. 찜질방까지 쫓아와요. 아 침실까지 쫓아와요? 침실까지 쫓아와서 사진 찍고 가고 막 이런답니다. 또 아이돌을 했어야 되는데. 아 네가 아이돌 했으면 큰일 났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완벽하게 폐쇄된 화장실 이 안에서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어떤 전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제공받지 못했던 사람이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자기 방어적 기제가 발동을 예. 해서 아마 화장실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셨던 모양인데 네. 그래도 성폭력은 나쁜 거예요. 씨발로만. 왜 그랬어. 돈이라도 제대로 주고 하든가 싶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뭐 TV에서 보니까 뭐 이 새끼 자살할까 걱정 많이 하던데 자살하네요. 아, 이런 놈들은 자살 안 합니다. 예, 전 자살하는 호는 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벌어놓은 돈이 얼마인데 자살을 해요. 예. 외국으로 튀어서 먹고 살면 되지. 예. 아무튼 성폭력 당하신 여성분들도 빨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